네, 관동대를 제가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저기 하슬라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잖아요. 보이시죠? 하슬라 뭐 굉장히 파워풀한 동네입니다. 사실 저는 졸업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사람이라 카톨릭 관동대가 원래 관동대였는데 의대가 약간 부실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다가 인천 카톨릭 교구에서 관동대를 구매를 했지. 구매 일시불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학교가 팔렸어. 그래서 관동대는 원래 교회 쪽이었거든요. 원래 교회 출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도 체플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가 팔려버려가지고 카톨릭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쫓겨나고 성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그래서 원래 관동대가 있었고 한 15학번? 16학번부터 카톨릭 관동의대로 입학을 했죠. 그때 생긴 게 이제 국제성모병원이었고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 관동대학교 성 프란치스코 성당인데 성당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팔림으로써 성당이 생겼죠. 성당을 뒤로 한 채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저게 보여요. 저게 역사교육관, 관동대학교 이제 역사교육관인데 실제로 저기 들어가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쯤 여기서 이제 다들 토하고 있어요. 술 먹고 와서 토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는 되게 허허벌판이었거든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걸 지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아마도 항공운항과 파일럿 같은 과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잔디밭이어가지고 보통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야구를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구 동아리 이름은 스컬스였고 저는 이제 스컬스 1, 2학번의 훈련부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었어요. 스컬필드라고.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아. 스컬필드라고. 근데 우리끼리만 스컬필드라고 저희끼리 여기서 야구를 했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도 여기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좀 의대생들이 원래 원체 못 놀기도 하는데 얼마 놀 게 없으면 여기서 놀겠냐 좀 이런 분위기도 했던 것 같아요. 스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야구 동아리인데 지금 명맥이 끊겼다고 했고 야구를 못하는데 어떻게 명맥이 유지되겠어요. 전국 의대생 야구 대회에서 한 번은 1승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순간에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서 깊은 동아리지만 어쨌든 명맥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시험 기간에만 사람 들어감. 그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관동대 학생들 비하 발언이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안 오는데 어떡해. 쭉 타고 올라가면은 저희 사생활관이라고 관동대 의대생들이 사는 곳이 보이는데 이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은 수많은 의대생들이 연애를 하다가 걸려요. 여기는 관동대학교 과대학 학생들만 쓰던 기숙사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시설이고 네. 점호를 하게 되면은 여기 다 문을 닫아요. 보이나? 여기 창문에서 가운을 이제 줄을 매달아가지고 창문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로 도망치십니다. 술 마시고 도망치셔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어떤 형 한 명이 팔이 부러지셨던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선배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매주 토요일 시험을 봤다 했잖아요. 토요일 시험을 볼 때는 어째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 봐요. 그럼 이제 다른 학과 분들은 그게 좀 안 입고 오나 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지나가시다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밖에서 야이 새끼들아 공부 좀 그만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좀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공부 안 하면 학교 잘린다는데. 근데 괜히 와가지고 욕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때 대학교 축제 기간이었는데도 공부를 새벽 2, 3시까지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사생활관. 이런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 뭐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다니냐 라고 하면은 의대생들이 여기를 뛰어가요. 아침에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길들이 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단을 뛰면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뭐가 나오냐. 라파엘관, 구 라파엘관.
1, 2학번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냐? 의학관입니다. 의학관.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수업을 받는 곳이에요. 국과대학에 적혀있어요. 국과대학이라고 적혀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이 화학실험 하던 데고 맨 2층이 이제 해부학실험 하던 곳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2년 반 보내면서 지냈고, 생각해보면 추억이기도 한 곳인 것 같아요. 목가적인, 교회적인 분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보통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삼각형 오른쪽으로 가요. 가면은 저기 보이시는 게 이렇게 이제 저 건물이 식당이에요. 식당. 그래서 저기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 받고 여기로 기어 들어가서 공부하고 다시 저녁에 밥 먹으러 가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실상 절간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 우리 킹톨릭 관동대 판동머의 삶입니다. 대학 생활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관동대 오시면은 이렇게 경치도 좋고 이렇게 날씨도 참 맑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의대를 입학했는데 1, 2학번 동기 중에 한 명이 먼저 여기를 학교로 먼저 와본 거예요. 그때가 이제 수능 끝나고 합격 발표하고 나니까 2월쯤에 혼자 먼저 와본 거예요.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진짜 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4월에도 눈이 왔어요. 1학년 10월에도 눈이 왔어.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까지 눈이 오더라고, 거기는. 굉장히 좀 눈이 많이 왔던 기억이 있고, 또 의사가 되기는 나쁘지 않은 학교예요. 다들 의사 돼가지고 지금 뭐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다 전국 각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같이 이렇게 관종의 삶에 유튜브 찍으면서 인턴도 버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유별난 것 같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대를 나오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응하기도 빠르고. 애초에 학교가 막 유명한 학교가 아니고 학벌 부심인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도 하고, 의과대학을 꿈꾼다면은 이렇게 의대 입학하고 합격하신 다음에는 꼭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